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차량입니다. 2014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6만 6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관리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지비 적게 드는 중형차라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크래치, 손찍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보시면은 쭉 봤을 때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헤드램프 양쪽 해짐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림크 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10으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ER 뒤쪽 휠 보시면은 휠 봤을 때 림크 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24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요, 네, 공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림크 쪽에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6만 6,999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는 거 확인되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ER 보겠습니다. 네, ER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ER 시트 상태 쭉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적정량 차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적게 드는 중형차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